니글입니다. 저는 일러스트레이터이자 캐리커처 작가입니다. 저는 영상 편집을 하고 있고 그래픽 디자인도 하고 있어요. 에리님은 ENTJ예요. 그래서 굉장히 꼼꼼하고 세심하고 뭔가 하나 만들어도 장인정신으로 만듭니다. 저는 그냥 대충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에리님은 일단 본인이 만족할 때까지 해야 돼요. 마음에 안 들면 원래 계속 해야 되는 게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해야지. 나는 안 그래요. 그래서 뭔가 하나 완성이 되면은 굉장히 퀄리티 있고 완성도가 있게 나와요. 그래서 저한테 없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좋습니다. 현미님은 INFP인데요. 즉흥적으로 움직이는 걸 잘하고요. 제가 계획을 짜놔서 좀 어긋나는 게 있으면은 당황하거나 좀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거를 유동적으로 잘 조절을 해가지고 일을 처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리그 채널에서는 저는 주로 촬영을 하고 컷 편집까지 주로 도맡아서 하는 편이고요. 에리님은 후편집 지금까지 해왔는데 어떤 촬영에서는 촬영을 같이 하기도 하고 컷 편집부터 전부 다 편집을 도맡아서 하는 경우도 있어요. 공통적으로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바로 작업의 효율성, 빠른 작업 속도, 편한 작업 환경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작업을 잘하는 노하우가 분명 필요할 텐데 저는 템빠에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정말 중요합니다. 문명의 이기. 쓸 수 있는 모든 도구를 다 사용해서 일을 하는 게 가장 좋죠. 저희가 주로 작업할 때 집에서 작업을 하긴 하는데 우리가 어디 많이 다닐 때가 있잖아요. 본가에 간다거나 아니면 여행을 간다거나 그런 때에 일이 겹쳐버리면 그때는 굉장히 스트레스 받게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영상에서는 저희가 어떠한 방식으로 저희 시스템을 가지고 다니면서 편집을 하거나 작업을 하는지 그걸 알려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켰습니다. 이! 아이! 아이는 이런 거 못해요. 으쨔! 바로 이게 저희 작업 도구가 다 있습니다. 내 컴퓨터. 거치대가 두 대가 있습니다. 마우스도 필요하겠죠? 노트북 연결할 수 있는 연결잭. 세팅을 해보겠습니다. 스탠드인데요. 되게 가볍고 높이 조절도 할 수가 있어요. 되게 재밌는 건 뭐냐면 일부러 두 개 산 게 아니에요. 연애 전부터 서로 각각 구매했던 거였어요. 어떻게 나랑 똑같은 걸 쓰고 있어? 우리 집에 있던 게 왜 여기도 있지? 그랬단 말이야. 맞아. 덕분에 이거 두 개를 쓰고 있는데 너무 편해요. 전 이렇게 씁니다. 하나하나 소개를 한번 해드려 볼게요. 이 노트북은 레노버 리전 5 프로 16인치 제품인데요. 이 제품 산 지 꽤 됐어요. 그래픽카드가 3070이고 램이 32기가 두 개를 박아서 64기가 그리고 이 옆에 있는 건 서브 모니터 듀얼 모니터로 활용하려고 클레버의 이지뷰 포터블 모니터 제품을 구했는데요. 보조 모니터로 잘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마우스는 로지텍의 G303 사용하고 있고요. 편집하는 소리가 민폐를 끼칠 수 있는 거니까 KB 이어 스텔라라는 이어폰인데 가성비가 좋기로 유명한 거거든요. 저희가 이 스탠드를 사용하는 이유는 거북목이 되지 않기 위해서 스탠드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면 단점이 하나 있어요. 키보드 조절할 때 저는 이게 손목이 더 불편해지더라고요. 그 당시에 컨트롤러가 하나 나왔어요. 투어박스 컨트롤러라고 와디지에서 펀딩을 하더라고요. 되게 편해 보여가지고 제 것까지 투어박스 네오를 두 개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당시부터 저는 모든 물건을 사도 두 개씩 사게 됐죠. 왜냐하면 우리가 결혼했기 때문에. 그쵸. 쓰려고. 되게 로맨틱하지 않나요? 세상에 컨트롤러를 커플로 사는 경우가 어디 있나요? 여기. 어쨌든 활용하기 굉장히 좋았다는 거를 알려드리고 싶은데 이게 한 가지 아쉬웠던 게 유선으로 해야 되니까 선이 굉장히 거추장스러워지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굉장히 좋은 기회로 투어박스 엘리트 제품에 대한 협찬 제안이 왔어요. 같이 소개를 해드릴게요. 네오는 내돈내산, 진짜 내돈내산 해서 잘 쓰고 있었고요. 엘리트는 협찬을 받았습니다. 자, 이게 투어박스 네오고 이게 투어박스 엘리트 입니다. 디자인이나 키 배치는 전부 다 똑같아요. 재질이 약간 달라졌고요. 네오는 유선만 쓸 수 있는데 투어박스 엘리트는 유선 무선 겸용해서 다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무게감은 막 엄청 크게 차이가 있는 건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무게감이 살짝 있기 때문에 놓고서 사용할 때 밀리지가 않아요. 한 손으로 조작을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편하거든요. 키보드에 올라가는 이 손이 굉장히 버거워요. 손목에 부담감이 생기기도 하고 키를 누르고 이 손으로 가는 이 시간조차도 아까워. 아 진짜야? 이게 1초 2초 차이가 모여가지고 1분이 되고 1시간이 된다고요. 그래서 내가 자주 사용하는 키를 컨트롤러에다가 전부 다 배치를 해서 아니면 기본적으로 세팅되어 있는 거를 활용해도 좋습니다. 투어박스가 총 14개의 버튼이 있고 6방향의 휠을 조절할 수가 있고 또 2개를 또 조합을 해서 사용할 수가 있고 더블 클릭까지 지원을 해요. 조작할 수 있는 방식이 100가지가 넘어요. 굉장히 자유도가 넓어요. 이거를 하나하나 세팅을 전부 다 하기에는 난이도가 조금 높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더 하드하게 사용할 거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키들이 있죠. 뒤로 가기라든가 타임라인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든가 키보드에서 조작하는 것보다 투어박스도 조절하는 게 굉장히 편하다는 거죠. 이 노트북하고 같이 쓸 때 무선으로 연결하기 너무 편하죠. 블루투스 기능이 내장되어 있기 때문에 PC로 쓸 때는 동그리 같은 거 연결해서 사용을 하셔야 합니다. 네이버에서 투어박스를 검색하면 투어박스 홈페이지가 떠요. 상단에 다운로드 그리고 프로그램에 들어가면 콘솔을 다운로드 할 수가 있습니다. 윈도우용하고 맥 OS용도 이렇게 따로 있으니까 본인의 작업 환경에 맞춰서 설치를 하시면 되겠죠. 콘솔을 키면 유선 연결을 할 거냐 블루투스 장치를 추가할 거냐 라고 되어 있어요. 유선을 연결하면 자동으로 켜져요. 블루투스 장치를 추가하려면 여기 뒤에 있는 전원을 키고 페어링하는 버튼을 꼭 눌러서 깜빡일 때 연결을 하시면 되는 건데 저는 이미 연결을 해가지고 키기만 해도 자동으로 연결을 해줍니다. 설정들이 이렇게 뜨죠. 기본적으로 세팅되어 있는 키들이 있는데 여기에 적응해도 되지만 사실 이 컨트롤러를 사용하는 이유가 자기만의 작업 방식에 맞춰서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서 많은 분들이 커스텀을 해서 사용을 하고 계세요. 본인이 자주 사용하는 키를 세팅을 해서 그거 위주로만 사용을 해도 충분히 이 컨트롤러는 제값을 합니다. 투어박스는 AA 건전지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사실 이게 호불호는 갈려요. 내장 배터리의 충전 방식을 더 선호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장시간 사용할 때 그게 더 편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배터리 자체가 수명이 있기 때문에 오래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수명은 다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구하기 쉬운 AA 규격의 배터리 교환식이 오랫동안 사용하기에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제품은 스모크 블랙 에디션으로 속이 비치는 디자인이에요. 한정판이래요. 근데 이건 뭐 취향이니까. 그리고 또 하나 좋은 점은 이 제품은 듀얼 블루투스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 제품을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전작인 네오와 차이점 중에 하나인데 진동 기능이 있어요. 햅틱 기능이 있어서 제 손가락 끝에 닿는 느낌도 다르고 소리도 나요.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네오는 소리가 거의 없네요. 네, 소리가 아예 없어요. 엘리트 같은 경우에는 섬세하게 이동해야 될 때 감도가 굉장히 좋아요. 아주 미세하게 건드려야 될 때가 있거든요. 그 감이 딱딱딱 오더라고요. 탕탕탕탕탕탕탕탕. 기능을 끌 수도 있고 강도를 조절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 햅틱 기능 마음에 들어서 굳이 끌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있는 게 훨씬 나은 것 같아요. 제가 가장 자주 사용하는 거는요. 타임라인 이동. 이보다 편할 수 없어요. 정말 너무 편해요. 그리고 미세하게 이렇게 이동하는 게 너무 좋아요. 키보드 하려면 이걸로 해야 되나요? 이걸로 해야 돼요. 이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평소에는 이렇게 했죠. 이런 식으로. 이거 하나만 해도 굉장히 가치가 있네. 아, 저는 이것만 사용해도 진짜 프리센실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으셔서 사용을 하실 수 있으니까요. 홈페이지 보시면 여기 다운로드에 사전 설정 카테고리가 있어요.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프리셋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단축키가 굉장히 많잖아요. 본인도 까먹을 때가 많을 거예요. 그래서 옆에 창에다가 열어두고 사용하셔도 괜찮습니다. 십자 인디케이터가 있고요. 그리고 단축키들을 볼 수 있는 일반 인디케이터가 이렇게 둘 다 있어서 보면서 작업에 맞는 단축키를 작업을 할 수가 있겠죠. 일러스트레이터 그림 그리는 분들도 이거 많이 쓰시거든요. 오래전에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던 태블릿인데 제가 자주 사용하는 프로그램이 페인터라는 프로그램인데요. 사실 요즘에는 워낙에 그림 그리는 툴이 다양해졌고 주로 많이 쓰시는 것들이 클립 스튜디오, 하이 그리고 포토샵 이런 것들 많이 쓰세요. 제가 쓰는 페인터 같은 프로그램은 지금은 대중화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페인터라는 프로그램은 없지만 포토샵으로 연동해 놓으니까 브러쉬 크기를 조절할 수가 있더라고요. 사실 저는 이거 하나만 써도 굉장히 편하거든요. 키보드에서 하려면 이 컨트롤과 Alt키를 눌러서 이렇게 크기를 조절해야 돼요. 적응하면 편하긴 한데 이것만큼 편하진 않아요. 그리고 그림을 그릴 때 많이 쓰이는 게 화면을 회전을 하면은 내가 원하는 방향에 맞춰서 그림을 그릴 수 있다는 점이 굉장히 편하거든요. 어쨌든 페인터에서도 활용을 할 수 있다는 점. 저 PC에서 그림 손 놓은 지가 꽤 됐어요. 주로 이제 아이패드도 사용하거든요. 아이패드로 그림 그릴 때 아쉬운 부분이 바로 모든 기능을 선택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키보드 연결해 놓으면 키보드하고 같이 이렇게 써야 되는데 이런 투어박스 같은 컨트롤러가 옆에 있으면은 브러쉬 크기 조절하고 이런 것들이 너무 간편할 것 같은데 어떻게 투어박스에서 어떻게 좀 안 될까요? 자, 이렇게 저희 편집하는 작업하는 도구들을 한번 이야기해 봤는데요. 실제로 본가에 갈 때나 어딘 여행 갈 때 이
세팅을 그대로 가지고 가서 다 하나하나 이렇게 펼쳐놓고 작업을 합니다. 주로 그림보다는 편집하는 용도로 많이 활용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사양도 괜찮고 중요한 편집들이 그때그때 상황마다 있었거든요. 그게 생각이 나요. 아기 생기기 전에 저희 둘이 호캉스 가기로 했었거든요. 놀러 가기로 했었는데 하필 그 전날에 편집 일거리가 온 거예요. 작업에 비해서 금액이 꽤 괜찮았던 거야. 기억나죠. 그래서 안 할 수가 없는 작업이라서 호텔 가서 놀지 않고 이랬어요. 편집만 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또 재밌는 추억이 됐죠. 우리는 일을 할 팔자인 것 같아요. 본가 가서도 아기는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가 같이 놀아주시고 세팅이 돼 있으니까 진짜 편하더라고요. 특히 오늘 소개한 제품 중에 다른 것도 다 저희는 편하고 익숙하지만 컨트롤러, 투어박스 컨트롤러가 굉장히 좋습니다. 네, 굉장히 유용하기 때문에 정보 공유 차원에서 너무 좋아요. 무선이 되니까 너무 편해요. 가성비 좋은 컨트롤러가 필요하다. 유선으로 쓰세요. 네오 괜찮아요. 무선 환경에 적응이 됐다. 무선이 꼭 필요하다. 요 햅틱 기능, 진동하는 이 기능을 좀 맛보고 싶다 하시면 가셔야죠. 엘리트로. 네. 단점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야 그나마 진정성이 여러분들한테 있지 않을까 싶어서 USB 케이블 정도는 넣어주시겠어요? 그거 얼마나 한다고. 그 정도 넣어줬어도 요 가격이 있는데. 조용히 해! 조용히 해! 다 추천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정도로 영상을 마무리할게요. 그럼 우리는 이제 정리하고 애기 하원하러 가야 되니까. 그럼 여러분들 우리 빨리 끝내야 돼. 빨리. 안녕. 안녕.